안녕. 오늘은 7월달에 드파운드에서 리퍼브 세일할 때 구매했던 제품들을 한번 뜯어보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구매한 지한한달 정도 지났는데 계속 보관만 하고 있다가 오늘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퍼브 세일이 뭐냐면은 드파운드에서 보통 7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여름, 겨울 이렇게 1년에 두번 정도 리퍼브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뭐 크게 하자가 있거나 흠이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고 정상가에 판매하기에 애매한 제품들을 모아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도 구매를 해봤는데 이 정도면 이게 왜 B급 제품이지? 이게 어디에 하자가 있는 거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좋은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이번에 7월 세일 때도 이 자켓이랑 가방을 두 개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가방부터 뜯어볼게요. 근데 가방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실 때이 더스트백이나 이런 게안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몇번 구매해봤는데 그래도 항상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옵니다. 짠짠. 요렇게 생긴 미니백을 이번에 구입했거든요. 여기 손잡이 모아주는 단추가 하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어디가 화자인지 좀 그냥 딱 봤을 때는 모르겠거든요. 역시 B급 제품이라고 해도 다 굉장히 상태가 좋은 애들이 오더라고요. 평소에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제품들은 이런 기회에 구매하시면은 진짜 완전 좋은 득템의 기회인 것 같아요. 크로스 끈도 들어 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엄청 크게 되어 있고, 여기 가죽에 로고 한번 적혀가지고 붙어 있고요. 여기에 안에도 있습니다. 따로. 제가 엄청 자세하게 봤는데, 어디가 하자인가 하니,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잘 비춰보면은 긁혀있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아마 이것 때문에 B급 제품으로 온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워낙 이렇게 재질이 무늬가 있는 거잖아요. 악어무늬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면은 크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은 안 보이고 자세하게 내가 이 가방의 문제점을 찾겠다. 도대체 얘가 왜 B급인지 찾아보겠다 했을 때 이제 눈에 띄는 게한이 정도의 스크래치? 토트로 들고 다녀도 되고, 아니면은 이 크로스 끈으로 메고 다녀도 되고. 하나 끼고, 위에 구멍이 더 뚫려 있어가지고, 끈 길이 조절도 되는 거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메고 다니면은 귀여운 아이입니다. 네, 저는 토트로 메는 게더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토트로 많이 메고 다닐 것 같아요. 제가 이거랑 이제 같은 라인인데 더큰 빅사이즈 가방을 이전 세일 때 구매해가지고 엄청 잘 들고 다녔거든요. 그게 요건데 이거를 먼저 지난번 세일 때 구매해가지고 엄청 뽕뽑게 잘 들고 다녔어가지고 요번에 요거를 추가로 구매한 거예요. 한번 이 키링도 여기다 달아봐야 되겠다. 이거 키링 조그만 데다 달면은 더 귀여울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옆으로 가야 귀엽기 때문에 요거랑 이제 이거는 그동안 잘 들고 다녔던 큰 가방. 얘는 어디가 그랬냐면 얘는 여기. 근데 여기가 까져가지고 저렴하게 구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잘 뽕뽑게 들고 다녀가지고 세일 때 요거 있는 거 보자마자 그냥 바로 구입했거든요. 이런 가방 같은 거는 진짜 판매 열리면은 한 10분, 15분이면은 진짜 금방 다 품절돼요. 그래서 가방 구입하실 분들은 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요 자켓인데 이거는 울 자켓이거든요. 울 트위드 자켓? 이거를 트위드라고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긴 자켓인데 그냥 무난무난한 디자인 같아가지고
세일 때 하나 사놓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엄청 눈에 띄는 금장 단추고요. 금장 단추 이거 여분으로 이렇게 두 개 들어있습니다. 울 블렌드 트위드 자켓 S사이즈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무난하게 생겼죠. 가을 겨울에 좀 요런 옷 입어야 되는 장소, 결혼식장이나 뭐 그런 데 갈 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금장이 단추가 생각보다 엄청 번쩍번쩍하기는 한데 이제 금방 가을 오기 때문에 그때 잘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고 엄청 귀여운 것 같아. 이것도 이런 거는 이제 디자인보다도 소재가 뭐 보풀이 너무 많이 나거나 뭐 돌돌이 같은 거 했을 때 다 일어나거나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입고 다니려면은 가을 겨울은 돼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소재가 뭐 어떻고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봤을 때는 뭐 딱히 그렇게 보풀이 일어날 소재 같지는 않거든요. 아 근데 이 주머니는 페이크예요. 안 열리는 페이크 주머니. 아 근데 이거는 어디가 그거지? 어디가 하자라서 온 거지? 옷은 진짜 더 모르겠어요. 가방은 그래도 뭐 스크래치 이런 게 있는데 옷은 어디가 왜 그런 건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오 헤헤 오 너무 예쁜데요? 오 좀 블라우스, 흰 블라우스 이렇게 뭐 리본 같은 거나 아니면 앞에 카라 큰 블라우스 입고 이거 입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 이 주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페이크 주머니라. 근데 너무 귀엽다. 옷 너무 마음에 들음. 짱 잘 샀다. 이 어깨 라인이 너무 예쁘고 이 토끼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옷에 들고 다니면은 넘나 맘에 듬. 고급짐 그 자체. 오 생각보다 옷이 엄청 맘에 들어요. 괜찮네. 근데 이제 야옹이를 키워가지고 이런 거는 계속 잠옷에 입어가지고 고양이 털이 난리 났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옷걸이도 같이 보내주고 옷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완전 강추드립니다. 너무 잘 샀어. 보통 이런 세일 정보 이런 거는 저는 인스타에서 많이 얻거든요. 인스타 드파운드 등록 안 해놓더라도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광고 피드가 뜨잖아요. 그때 이렇게 뭐 세일을 한다고 뜨길래 그거 보고 날짜 들어가서 맞춰가지고 구매를 했고 세일 이제 기간은 뭐 한 3-4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한다고 해도 이런 가방 같은 제품들이나 아니면 좀 무난한 디자인에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제품들은 거의 뭐 오픈하고 1시간 30분 정도에 다 매진이 되기 때문에 알람 설정해놨다가 빨리 들어가서 구입하셔야지 좀 골라서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이제 항상 판매하는 게 아니고 딱 그 이벤트 기간 동안만 페이지가 열려가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취소나 환불이 안 돼서 신중하게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요 자켓이랑 가방이랑 세일 때 구매한 제품들 언박싱이었습니다. 안녕. I need your soothing motion. Please help me take the pain.